젖소들도 우유 젖이 잘 나오려면 막 염증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많이 해요. 일단 항생제 투여 많이 하고 사료를 네. 먹고. 뭐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우유가 이제 뭐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어렸을 때는 안전식품이다. 네. 약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유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소가 어떻게 키워지냐. 사료를 네. 먹고 크죠. 그렇죠. 네. 네. 막 목초, 푸른 막 그런 목장에서 네. 목초를 먹고 크는 우유는 비싸겠죠. 저기 뭐 어찌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초원에서 네. 자라는 저기 호주에서 유기농 청정 뭐 그런데 그런 젖소들도 우유 젖이 잘 나오려면 막 이 염증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항생제 투여 많이 하고 사료를 네. 먹잖아요. 네. 그럼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생제와 그런 사료 성분들이 이게 섞여 있고 네. 그다음 우유 자체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IGF-1이라는 게 들어가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들어가서 네. 아이들한테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린 다 큰 성인은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IGF-1이 우리 세포망에 있는 어떤 그 수용체와 붙어서 네. 이상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 발현을 하죠. 발현이 안 돼야 되는 그로스 팩터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EGFR 뭐 변이 있으면 EGFR 변이를 막는 항암제를 쓰는 거고 뭐 HER2 변이, HER2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에는 발현이 안 돼요. 네. 근데 발현을 시킨다는 거죠. 스위치를 ON을 시키는데. 아.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은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요, 라떼를. 하루에 두 잔을 먹었어요. 네. 10년 이상. 네. 우리나라 유방암이 10년, 20년에 폭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네. 언제 우리가 토스트 먹고, 스파게티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네. 먹고, 요플레 먹고, 네. 커피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커피 그 프랜차이즈점이 막 생긴 게 언제예요? 97년. 97년이죠? 네, 네. 그때부터 급증한 거예요. 와. 제가 그때부터 먹었거든요. 되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쵸. 여자의 느낌이 딱 네. 출근하면서 라떼 한 잔. 그쵸.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이미지가 이제 밖에 이게 무슨 뭔가 된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거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정상인들은 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그렇게 과발현되지 않아요. 네. 헐투 과발현되지 않아요.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도 네. 다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온된 거예요. 스위치를 꺼주려면 그러니까 네. 온을 시켜주는 거다. 우유 속에 있는 성분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기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네. 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소 있어요, 다. 네, 네. 암세포도 있고 과발현 조금씩은 있는데 네. 이거를 악셀을 막 밟아주는 거야. 누가? IGF-1 이런 성분들이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유사 진우 에스트로겐 네. 뭐 과탄수화물 설탕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예요?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장 인자들 갑자기 세포막에서 확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DNA 변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폭포처럼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단계별 얘가 스위치가 켜져 그다음 안 해도 되는 데가 스위치가 쫙쫙쫙쫙 네. 켜져요. 야.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지금 쉽게 네.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네. 소전만 문제예요? 아니면 요즘 뭐 상향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인, 단백질 네. 많이 드시죠? 네. 뭐 헬스한다고. 요즘 또 많잖아요, 제품에. 네,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헬스할 때 안 됩니다. 어... 아, 지금은 20대라서 네네. 30대라서 그런 걸 과 먹어도 네. 어느 정도 몸에서 이제 해독을 하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요. 넣어준 대로 인풋 된 대로 아웃풋이 네. 나와요.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정직해요. 헬스를 하면 근육이 네. 만들어지죠. 네. 내가 한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몸도 내가 뭘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세포가 그냥 그대로 발현해요.
먹은 대로 에너지 만드는 거고요. 네. 신호가 전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네. 막 근육이 쩍쩍 만들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이 이제 4기 환자인데 병원에서 단백질을 먹으란다고 그 부모님에게 정말 그냥 고기도 아니고 프로테인을 먹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이가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4기여도 어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전이가 식이요법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암 환자는 지금 뭐 못 먹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양식이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열량을 맞춰주고 근데 그것도 다 합성이잖아요. 네. 네. 땡땡땡 케어 뭐 이런 무슨 땡땡땡 단백질 네, 프로틴 네, 네. 그런 제품들을 부모님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노인분들 제가 약국에서 노인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 선물해서 어머님들한테 그런 거를 보기 식사를 못한다 그런 걸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연명식이죠. 근데 그걸로 사람의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땡땡땡 케어 먹어서 살아난 사람이 없을걸요? 네. 그냥 조금 더 연명. 오늘 돌아가실 걸 일주일, 한 달, 두 달 연장시켜주는 연명식이라고 보시면 됐지. 근데 뭐 2기 환자들이 자기가 뭐 땡땡땡 케어를 먹는다. 되겠어요? 아니죠. 네. 그 이게 우유로 만드는 뭐 치즈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유방암은 네. 안 되죠. 유방암 환자들은. 그러니까 유방암, 그러니까 호르몬 관련성 있는 암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네. 또 이제 갑상선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호르몬이니까 난소암, 네. 자궁 쪽 이런 관련 암들은 안 되죠. 특히 호르몬을 과발현하게 하는 거 네. 그런 요소가 있는 식품은 이제 제하셔야 되죠. 그 요오드가 이제 암의 재발을 막는다. 거의 우리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 요오드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하고 네. 예전 100년 전 사람들의 체질과 네. 현대인의 체질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어떻게 달라요? 100년 전에 네. 먹은 것과 지금 먹는 것이 다르죠. 네. 다르죠. 네.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고기도 많이 안 먹었어요. 그쵸, 네. 풀을 많이 드셨죠. 네, 그렇죠. 고기는 언제 먹었을까요? 설날, 네. 명절에만 먹었죠. 그죠? 설날, 명절에 먹고 뭐 조금 살면 달걀 드시고 아니면 생선 좀 드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100년 후에 현대인은 영양, 그러니까 과열량 상태죠. 과열량.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100년 전 공기와 현재 공기는 다르죠. 다르죠. 엄청 완전 다르죠. 예. 그 미세먼지 속에 있는 엄청난 독소들이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류 뭐 차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브롬이라는 화합물이 되게 많아요. 네, 네. 브롬 화합물이 우리 몸에 엄청 누적돼 있는데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네. 채소. 그래서 채소하고 네. 요오드예요. 근데 브롬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이게 서로 상극인 거예요. 브롬이 들어오면 요오드를 배출해요. 아, 네네. 그래서 100년 전인 분들보다 현대인의 요오드 결핍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오드는 이것도 호르몬을 특히 갑상선 호르몬, 네. 유방, 그러니까 갑상선, 유방, 자궁, 근종 이런 것들 요즘 많은, 그러니까 지금 1위가 거의 갑상선 암이잖아요. 네. 근데 갑상선암 있는 분이 또 몇 년 후에 유방암이 재발돼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유방암 걸리면 또 뭐가 어디 자궁이 난소암이 온다든지 갑상선암이었는데 자궁이 자궁근종이 있는데 유방암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결핍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요 세 가지에 내가 항상 걸려있다. 자궁근종도 있는데 갑상선이 안 좋고 저는 갑상선이 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방 그렇게 굉장히 한 1~20년 이제 갑상선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유방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이제 결핍 지수를 보는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간단히 보는 게 되게 높았어요. 제가 보면 이제 특별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이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요오드를 써요. 고함량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건 고함량 요법인데. 미역국 10그릇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근데 미역국 산모들이 많이 먹잖아요. 네, 애 낳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조상의 우리나라 조상의 놀라운 지혜죠. 미역국 산부들 몇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 한 그릇, 하루에 한 그릇 먹는다고요? 아니야, 3끼 먹죠. 3끼 먹고 네. 중간에도 젖돌려고 또 먹고 하면 많이 먹으면 4, 5 그릇도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암 환자는 산모 목보다 더 안 좋죠. 고함량 저는 한 3년 정도 복용을 했는데 네. 지금은 먹지 않아요. 이제 지금 충분히 채워졌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이제 독소들이 완전히 네. 예, 부름을 다 뺀 상태죠. 그래서 요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